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모르고 40m니까 뭐 개녀도 들어가는데 왜 점수가 못 들어가느냐고 이런 소리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이 바다 밑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가 달나라에는 가지만은 바다 밑에 일어나는 일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속 일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판 땅굴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북한에서 땅굴을 한 20개 뚫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건 5개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 소리를 듣고 위에서 땅굴 찾기 위해서 이게 보링을 해도 그 공간을 맞추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물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과 땅속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과학 만능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뭐든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제 비로소 함수가 먼저 올려지만 딱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그걸 올리고 있다. 그걸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좀 겸허하게 이 자연에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는 좋은 이 교훈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시켜서 특이 동향 없다, 북한 개입 증거 없다, 예단 말라 하는 이 세 마디를 계속 했느냐. 여기에 남북 간에 아주 수수께끼가 있어요, 수수께끼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좀 짐작이 됩니다. 지난 연초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에 갔다가 거기서 B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일이하고 연내에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연내에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한 거 보니까 아, 곧 이명박 김정일 회담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동안에 많은 남북 간의 비밀 접촉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또 최근까지도 남북 간의 이 소위 정상회담, 이명박 김정일 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 국군 포로를 송환할 거냐 말 거냐, 핵 문제를 그 의제에 올릴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환하게 보고를 받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부로부터 잠수함에 의해서, 북한 잠수함에 의해서 우리 군함이 두동강이가 나서 침몰되었을 것이 틀림없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 첫째는 왜 당황했느냐? 아니, 지금 김정일하고 회담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있는데 설마 이렇게 하겠느냐? 설마 이렇게 하겠느냐? 지금 곧 회담이 이루어질 건데 설마 이렇게 경기에서 이런 짓을 하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믿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이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아마도 남북 간에 있었던 이 비밀 접촉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아마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런 짓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보고를 보니까 군에서는 북한 함정의 의뢰 공격에 의해서 침몰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잡히지 않는다. 그 증거는 뭐냐? 과거에는 북한 함정들끼리 교신하는 것을 우리가 감청을 했어요. 감청을 했고 2002년 6월 29일에는 감청을 해보니까 북한 선박이 내려와서 우리 경비정을 쏠 것이다 하는 그 쏜다는 말까지도 우리가 감청을 했어요. 그게 2002년 그때 월드컵 할 때인데 6월
한 10일, 13일 요 근처에 그래서 그것을 감청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통신을 감청하는 부대가 있어요. 5679 부대라고 육군 소장이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이 틀림없이 공격할 것이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당신은 당시의 군지휘부 국방부 장군까지 포함해서 이 햇볕 정책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는 월드컵 하는데 또 남북관계가 좋은데 뭘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확실한 정보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확실한 정보를 받으면 국방부에서는 해군 부대에 비상을 걸어야죠. 지금 북한대가 계속 NLL를 넘어오는데 이거 단순한 월선이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치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에 넘어올 때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바깥에서 경고하다가 계속 접근하면 경고사격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사격해 버리라. 요렇게 지시하는 게 맞는데 놀랍게도 그런 확실한 정보가 이수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깔아뭉개 버리고 그 확실한 정보를 빼버리고 예하부대에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대로 6월 29일 오전에 북한 경비정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참수리호를 바로 친 거 아닙니까? 참수리호라는 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게 또 내려온다. 더구나 포신을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딱 조준 자세로 이렇게 조준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교전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참수리호라는 배는 먼저 경고 방송을 하게 돼 있어요. 경고 방송. 그래서 경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 북한 배 옆에 갔다가 그냥 얼마나 걸렸어요. 그래서 여섯 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흔들려 버린 군 지휘부가, 우리 군 지휘부가 정보를 묵살하고 그 여섯 명을 죽음의 함정에 빠뜨린 것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통신이 안 잡힌다. 북한 쪽을 아무리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통신을 감청해도 뭐 잠수함으로 공격했다든지 이런 게 도통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게 북한이 한 게 아니고 북한이 한 게 아니고 혹시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겠느냐. 그 폭발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더구나 3월 27일부터 27일, 28일, 29일, 30일 이 한 4일 동안 KBS, MBC는 어떤 식의 보도를 했느냐. 아마 그때 보도를 본 그 텔레비전을 본 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딱 한 달 지났으니까 어떤 식의 보도를 제일 먼저 했습니까? 우선 내부 폭발 가능성이 많다. 내부 폭발 중에서 기름 탱크가 터졌을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포탄이 많으니까 그 포탄이 터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고 그게 주로 앞에 제일 맨 앞에 나왔어요. 맨 앞에. 맨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니까 암초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많다. 암초 이야기 또 나왔어요. 네 번째는 뭐가 나왔느냐. 이 배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파도에 어체가 두둥강이 난다. 그걸 금속 피로라 그래요. 이 쇠를 너무 많이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면은 그 부분에 금이 갔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러진다. 그걸 금속 피로에 의한 선박 절단인데 요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는 기름 탱크 한약고 폭발 그 다음에는 암초 충돌 그 다음에는 암초 충돌 다음에는 금속 절단 금속 피로에 의한 절단 나오다가 마지막에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깐 기회가 우리가 깐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해제에 깐 기회가 터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